가끔씩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을 거예요.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줄 몰랐어요. 집에서는 전혀 다르거든요. 이렇게 똑같아요. 학교에 예. 와서도 이 아이가 집에서 그렇게 행동할 줄을 모르게 학교에서도 다르게 행동을 해요.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 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부모는 마흔 즈음이 됩니다. 마흔이라는 나이가 부모 그리고 아이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교육대기자 TV 구독자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또 예전에 한번 인사를 드린 예. 적 있고요. 서울 사립 유석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하면서 진로 인성 교육부장 맡고 있고요. 교육 관련 저서 집필하고 학부모님들 위한 도움이 될 만한 강연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요즘 상담 기간이죠, 초등학교. 네, 학부모 상담 주간이죠. 예, 저도 좀 앞두고 네. 있어서 긴장이 되는데요. 일정 살짝 비켜서 왔습니다. 그때 학부모님들을 만나면 마흔을 앞두거나 마흔 즈음인 분들을 많이 보신다. 그리고 그렇죠. 그들한테서 좀 공통적인 심리적 네.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런 네.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어떤 의미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한국 현실상 이제 첫 아이를 출산하는 통계 평균을 보면 한 32.5세예요. 예,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 점점 늦어지고 있죠. 네, 늦어지고 예. 있고 그럼 아이가 한 10살쯤 되면 어머님들은 마흔쯤이 딱 그렇죠. 되는 거죠. 네, 네, 네. 뭐 학부모 상담 주간뿐 아니라 이제 아이들 관련해서 어머님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거나 교육 문의를 하시면 대부분이 이제 아이들의 관계성, 물론 학습에 대한 것도 있지만 관계성에 대해서 처음 이제 친구 관계 질문들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 심리에 대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심리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문득 이제 어머님들의 마음이 보일 때가 있어요. 네. 사실 마음은 저도 한번 이렇게 건드려주고 싶은데 예. 이 직업 윤리상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의 심리에만 한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심리학 용어로는 걸 이중관계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이 아이들이 돼요. 네. 어머님들 중에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을 자꾸 밀어내고 자신의 감정을 네, 본인이 그 내담자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셔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니까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돌봐주시는데 시어머니하고 아이 그 관계에서 뭐 걱정되고 불만인 게 있잖아요. 며느리 입장에서. 예. 그럼 이제 할머니하고 아이하고 관계를 얘기하고 저는 들어가는데 예. 어느 순간 얘기하다 보면 어머니하고 시어머니 관계를 슬쩍 넘어가시는 거죠. 고부관계에 대한. 네. 본격적으로 우리 아이 얘기 말고 내 얘기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자세를 취하거나 그런 동작들이 있거든요. 어머니들은 몰라요. 무의식적으로. 뭘까요? 뭐 이렇게, 아니 뭐 이렇게 자세를 고쳐 앉으신다든지. 의자를 당긴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열심히 접고 있다가 이거 살짝 이렇게 밀죠. 그럼 이제 그게 다 감지가 되면 예, 저는 이제... 거리를 뒤로 늦추고 뭔가... 예, 늦추고 이제 예, 예. 들고 있는 수첩을 살짝 들어요. 어머님들, 그 학부모들의 네. 드러내는 자신의 네. 감정이 네. 대부분 나타나는 게 비슷한가요? 우울이 많고요. 우울이 많아요. 네. 예. 우울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증상들이 다 다르죠. 어떤 분은 아프신 걸로 오고 어떤 분은 자꾸 기억을 깜빡깜빡 하시는 걸로 오고 어떤 분은 몸이 자꾸 피곤해서 늦잠을 자는 걸로 오고 또는 약간 히스테리적으로 나타나면 이걸 우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예. 그 민감도 높게 나타나게는 그런 우울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없고 말씀드려서도 안 되고 이제 고민하다가 방법이 그냥 책으로 쓰자. 책으로 써서 그냥 어머님들의 마음이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고 네. 살펴보실 수 있게. 그게 마흔이라는 나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워킹맘 입장에서 보면 회사에서는 쫓기는 뭔가 그렇죠. 성과를 내야 되거나 왜냐하면 더 다닐 수 있는지 그만둬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시기가 저는 마흔 즈음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요즘 들어서는 경제적인 거에 압박이 심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뭐 재테크라든지 뭔가 성과를 냈었어야 하는 시기라는 생각도 들어서 부담스럽고 이제 아이를 보니 또 아이 입장에서도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네. 내가 못 해준 거 아닌가? 이런 답답함과 죄책감 이런 게 맞물리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돼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때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네. 꼭 사회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아이가 보기에 엄마가 자신의 길을 뭔가 찾아서 전문성을 갖고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 존경스럽다고 표현을 해요. 5-6학년 정도 되면. 5-6학년 정도 되면. 네. 그래서 저학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아이에게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단지 뭐 공개 수업이라든지 예. 학부모 상담 주간이라든지 이런 때
뭐 운동회라든지 그런 때는 이제 연차를 반가 정도라도 꼭 내서 이제 참여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그 이후에 3학년 이상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굳이 오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제는 엄마 가고 싶어도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하고 뭐 엄마가 와봤자 내가 그림 그리고 있는 거 보고도 수업 중에 그림 그리고 있냐 뭐 그런 얘기하고 해서 잘 본인이 스스로 자각하셔야 돼요. 이걸 아이를 위해서 내가 계속 해야 되는데 밀착시키기 위해서 직장을 핑계대고 그만두는 거면 거의 최악이죠. 그래서 오히려 거리감을 점점점 두는 게 아이나 엄마나 둘 다 사는 거죠. 근데 현실은 정반대 아닌가요? 반대로 더 되죠. 더 아이는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더 따라가고 있죠. 따라가죠. 따라가고 나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너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했고 예. 너를 케어하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면서 예. 더 부닥치게 되죠. 일례를 네. 좀 들어주시면 상담 때 이쯤 돼서 네. 엄마들이 보상심리라든지 어떤 감정으로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직장을 그만두셨어요. 예. 아이도 이제 그 상황을 알고 아이가 이제 이거는 고학년입니다.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이제 뭐 특목고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아이 입시도 준비해 주려고 해서 잠시 멈췄습니다. 했어요. 이제 아이가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 표정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아~ 그런 강아지 모양 하고 되게 공부 잘하는 아이였거든요. 네네. 그냥 냅두면 알아서 하는 아이인데 예. 어머님이 일종표를 다이어리를 쫙 적어가지고 갖다 줬대요. 근데 일정표를 본인이 해낼 수 있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스스로 뭘 해왔는데 엄마가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케어한다라는 것 자체가 나를 못 믿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예. 예. 자신이 그동안 해온 것에 대한 나름대로 성취감도 있고 예. 뭐 그 인정받기를 원했는데 그걸 엄마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않는 걸로 다 받아들인 게 거의 그 아이한테 절망스러운 거죠. 이제 그 아이한테는 제가 해준 말은 그거였어요. 그래, 너가 어떤 말을 그렇게 힘든지 알겠어. 예. 알겠고, 너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기숙사에 있는 특목고로 가. 기숙사에 있는 학교를 갔어요. 좋은 대학도 좀 다녀요. 물리적인 거리를 둔 거네요? 아, 그렇죠. 물리적인 거리가 심리적인 안정감에도 상당히 좌우가 돼요. 보통 아이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는 선에서 끝나잖아요. 예. 그것도 나름대로 거리감을 둘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마음으로 담아두죠, 선생님.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마음으로만 담아두고 방문도 잠글 수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학원을 가던 길에 어떤 핑계를 대든지 해서 도로에 서 있어요. 벤치에 앉아 있거나 놀이터 같은 데 앉아서 거기서 자신만의 공간을 가져요. 그러다 문제가 터지죠. 어른들이 예. 집에 가기 전에 예. 주차장에서 선생님 네. 차에서 5분 있다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거랑 마찬가지네요. 그러나 주차장 차 안은 안전하죠. 네. 아이들은 위험하니까 안전하지 않죠. 사실 마흔이라는 네. 나이가 뭔가를 네. 인생의 반환점에서 결정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 시기를 중간 항로라는 표현으로 이제 책에 예, 적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 어떻게든 하여튼 달려왔죠. 예. 뭐 직장을 갔든 갔지 않든 달려왔습니다. 그러던 과정 중에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몸이 아프고 피곤해져요. 그리고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아이도 더구나 말을 예, 안 듣고 예. 그 주변에 요청을 하려고 해도 이런 거예요. 그나마 산후 우울증은 많이 이제 인식이 돼서 아이를 낳으면 시어머니조차도 힘들겠지라고 얘기해주고 시간이 지나가는데 10년쯤 지난 후에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줘요. 근데 실제로 마흔 즈음에 공황장애라든지 우울로 인해서 정신병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 그리고 그 한 10년 정도 결혼하고 나면 그리고 마흔쯤 되면 가정사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변에 누군가가 뭐 그렇죠. 뭐 사건사고가 있다든지 있고, 심지어 또 뭐 개인한테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럼 그 가정사가 있었을 때 그런 걸 선생님도 체감할 때가 있으신가요? 이혼율도 늘기 때문에 예. 이제 이혼하는 과정도 있고 아이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사별도 있으실 예, 사별도 수도 있고 그거 아니면 이제 갑자기 아픈 상태로 좀 오래 지속되는 그런 네네.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혼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 죄책감이 상당하죠. 한 번은 제가 이제 지방 강연을 나갔는데 이제 강연 마지막쯤에 항상 질의응답을 하죠. 예. 공식적인 질의응답이 끝나면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돼요. 그럼 저는 좀 지치죠. 지친 상태로 나오는데 그 즈음에 꼭 따라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나의 개인적인 고민을 공개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걸은 걸 좀 천천히 걸어가죠. 왜냐면 따라오실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본인 이야기를 보통 꺼내시는데 유독 기억에 남으시는 분이 천천히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저를 따라오시지 못해요. 엘리베이터를 타려다가 안 되겠다 하고 그냥 제가 그냥 모습을 돌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기다렸습니다. 예. 그러시고 이제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 봐요 라고 했는데 첫 말씀이 작년 10월에 이혼했습니다. 저 때문에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이제 괴롭습니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해 주셨어요. 아이들이 정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엄마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한 채 그냥 가는 게 아이들에게 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 선택하시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충분히 아이도 알겠죠. 알아요. 그래도 선택을 했으면 그것을 통해서 아이도 언젠간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엄마를 통해서 본 거예요. 이혼을 한 것 자체가 엄마하고 아빠만 헤어졌을 뿐이지 아이의 엄마 아빠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 뭐 아빠는 따로 만날 수도 있고 뭐 엄마가 못 보면 또 예. 엄마도 따로 볼 수도 있고 물론 사춘기의 과정이나 또 아이들도 주변 친구들이 어떤 눈치도 보게 되고 그런 과정이 있어요. 하지만 사춘기 지나고 청소년기 지나고 났을 때 엄마가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아까 제가 좋은 사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게 본 아이들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관계 안에서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주체적인 길을 걷는 방향성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아, 근데 힘든데 그냥 참고 있는 게 더 아이한테는 오히려 더 역효과일 그렇죠. 수 있겠네요. 역효과이고 뭐냐면 아이들이 엄마한테 막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그런 걸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 받아주시거든요. 아, 죄책감. 예. 예. 사실 폭력이라는 게 지독한 쾌락이 있기 때문에 아이도 엄마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내 말을 다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이는 폭군이 됩니다. 좀 심하면 괴물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가정사가 네. 있었을 때 본인이 너무 힘들어. 엄마 입장에서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그럴 때 아이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나 힘들다라는 걸 그냥 그럼요.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요. 근데 돼요? 어머니들이 보통 뭘 어떻게 힘들다고 얘기하냐면 예, 예.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너는 왜 그렇게 하니? 너라도 좀 말 잘 듣고 엄마한테 차갑게 얘기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쪽으로 넘어가셔요. 그럼 아이는 그걸 공감을 못해요? 그 힘든 게 아이 때문이 아니잖아요. 아이에게는 엄마가 요즘에 좀 우울하고 힘드네 그 정도까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더 어린 나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좀 지치거나 기운이 갑자기 좀 없을 때도 있어. 근데 큰 병은 아니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며칠 갔다 쉬었다 오면 돼. 뭐 사춘기나 청소년기 아이라면 우울이라는 표현을 하셔도 되죠. 선생님 근데 왜 뭐 예. 우울이라든지 힘든 네. 거는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을 아이한테 내 엄마가 부정적인 감정을 지금 갖고 있어서 힘들어 네. 라고 하는 게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가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아, 그게 뭐냐면 예. 이상적인 부모상을 우리가 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는 아프면 안 되고 우울한 모습 보이면 안 되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가 그렇네요. 긍정적으로 자란다고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이도 세상 풍파를 겪을 거고 부정적인 것을 만날 거고 그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엄마가 하는 모습을 보고 대부분 똑같은 패턴으로 가요. 힘든 일을 어떻게 겪는지. 네, 그걸 표현을 하면서 엄마만의 동굴을 찾아서 들어가는구나라는 걸 보는 거죠. 그럼 나도 비슷한 시기가 오면 나만의 동굴을 찾아서 들어가서 쉬고 뭔가 내 자신을 봐야 되겠구나라는 걸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런 가정사가 있었을 때 네. 아이도 어쨌든 충격이 있을 테고 엄마도 충격이 있을 텐데 네. 이거를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까요? 우리 아이를 좀 부정적으로 선생님이 보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그래도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관심을 가져줘요. 아이들은 필요 이상의 상상을 하거든요. 예. 엄마가 보기에는 다음 단계가 보이잖아요. 물론 지금은 힘들지만 뭐 1년 후에 3년 뒤에는 이게 벗어나게 될 거라고 계획이 쫙 있어요. 하지만 아이한테는 그 정도까지 다 말해주지 않거든요. 그냥 지금 순간에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아이는 우리 집이 망했는 줄 알아요. 엄마 앞에서는 또 엄마가 힘드니까 자기 참고 힘들지 않은 척 밝은 척을 하는데 학교에서는 힘들게 하거나 이렇게 힘들거나 혹은 주눅 들어 있거나 행동 패턴화 되는 걸 담임들이 중간에 개입을 해줘요. 스스로는 본인이 그러고 있다는 걸 자각을 못해요. 왜냐면 그냥 동굴에 빠졌으니까. 빠졌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 나는 지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
그때 타인이 툭툭 그걸 건드려주면 그걸 통해서 자신을 자각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어? 내가 왜 그랬지? 아니면 좀 안전, 아 선생님이 그래도 나를 좀 안전하게 하려는구나 하고선 안전한, 선생님이 마련한 안전한 공간 속으로 그 아이들마다 교실에도 자기 공간이 있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요? 네, 어떤 아이들은 아이들마다? 네, 문과 옆에 앉아있고 어떤 아이는 창가 옆에 주로 그쪽에 가서 뭔가를 바라보고 있고 어떤 아이는 선생님 책상 옆에 와가지고 그냥 대화는 안 하더라도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게 자신의 안전한 공간을 찾는 거거든요. 가끔씩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을 거예요.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행동하는지 몰랐어요. 집에서는 전혀 다르거든요. 이렇게 똑같아요. 학교에 예. 와서도 이 아이가 집에서 그렇게 행동할 줄을 모르게 학교에서도 다르게 행동을 해요. 부모님들이 그러한 정보를 안 주시면 모르네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아이는 강한 회피 반응이나 그런 걸로 자기를 딱 몇 겹으로 감춰놓고 있죠. 부모님, 40대 엄마들 입장에서는 중간 항로라는 표현을 네. 해주셨는데 네. 항로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하죠. 이때의 방향성을 그러면 엄마인 나는 어떻게 설정하는 게 나을까요? 자, 우리가 방향성을 설정한다고 하면 어디를 보죠? 앞을 보겠죠. 앞을 보죠. 예. 중간 항로의 시기는 앞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서 내가 어떻게 봤는지를 보는 시기가 중간 항로예요. 뒤를 보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세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말씀드릴게요. 정기적으로 제일 좋은 건, 이 시기에 제일 좋은 건 여행을 가는 게 좋아요. 예. 혼자. 혼자요? 예. 아이는요? 아이는 말을 하고 가는 거죠. 예. 그래요, 선생님? 하루면 시간이 필요하네요. 시간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해요. 오. 여기서 여행은 친구들이랑 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예요. 혼자요? 철저하게. 하루면 좋고 이틀이면 더 좋고 3일이면 완전 땡큐예요. 뭐 괜찮은 호텔을 어딜 잡고 있어도 되고 한적한 시골집도 예쁘고 안전한 네네. 곳도 많거든요. 뭐 제주도에도 뭐 하루 살기 이틀 살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는 겁니다. 가서 일단은 그냥 잠을 푹 자요. 예. 저는 2박 3일만 자고 와도 성공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작업은 다음에 한 달 뒤나 3개월 뒤에 또 가서 또 다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가면 안 돼요. 그 작업 과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좀 졌다. 예시를 맞고 졌다. 그러면 종이를 하나 꺼내요. 네. 그리고 펜을 들어요. 예. 그리고 적어요. 뭘 적냐면 떠오르는 거. 어릴 때부터. 좋았던 게 먼저 떠오르면 좋았던 거 적고 슬펐던 게 먼저 떠오르면 그냥 슬펐던 걸 적어요. 네. 적다 보면 약간 미친 사람처럼 돼요. 혼자 웃고 혼자 울어요. 한 장이나 두 장이 채워졌잖아요. 네. 하나의 이야기가 채워지면 그걸 녹음을 해요. 내 목소리로. 예. 녹음을 하고 산책할 때 들려줘요. 나한테? 나한테. 그러면 내가 나한테 해주는 나의 옛날 이야기가 되는 거죠. 책 읽어주면 동화책 이어주듯이 내 안에 있지 않고 그걸 떨어뜨려서 화면에 놓는 작용이 생겨요. 그것만으로 거기서 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드디어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메타인지처럼 이제 내가 나를 메타인지처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네. 보게 되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돌아와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다시 나한테 돌아와요. 예.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대부분은 이 한마디로 다 똑같이 통과가 돼요. 미안하다. 스스로한테? 나의 그 소녀 상처받은 아이한테. 그리고 덧붙이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무 어렸어. 그때 나는 힘도 없었고 진짜 나 진짜 무서웠거든. 진짜 두려웠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 정말 미안해. 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야. 핑계 같지만 사실이잖아요. 내가 예. 그때 그거를 어린 시절이니까. 어린 시절이고 뭐 만약에 뭐 아빠가 때리거나 뭐 그런 거 있을 때 뭐 계속 엄마를 구해주지 못했다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자책감이 잔뜩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해방시켜주는 거야. 그 아이한테. 덧붙여서 뭘 해줘야 되냐면 걱정하지 마. 이제 나는 어른이거든. 내가 몇 살인지 알아? 마흔이야. 42살이야. 그리고 나 지금 그래도 돈도 좀 번다? 예, 좀 벌어. 예, 힘도 예. 있어. 예. 알았지? 너는 이제 쉬어. 상대방의 아이가 받아들이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려면 대화에서 이기기도 해야 돼요. 이기는 방법 중에 이제 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잘하셔야 돼요. 아니요. 예.